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미국에서 2조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어낸 데 이어 이번엔 유럽 진출의 교두보인 오스트리아와 네덜란드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반도체 산업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 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세일즈에 박차를 가했는데요. 출장 성과를 짚어봤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 대표단이 5박 7일간의 유럽 방문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출장은 도내 기업들이 유럽 진출을 할수 있도록 하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먼저 반도체 노광 장비 세계 1위인 네덜란드 ASML 본사를 방문해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김 지사와 웨인 앨런 ASML 총괄 부사장은 세계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공유하고 양측 간 투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도내 기업들이 세계적 반도체 기업인 ASM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대형 프로젝트도 성사시켰습니다. 반도체 핵심 공정인 증착 장비 생산에 세계 1위 기업인 ASM으로부터 앞으로 지속적으로 도내 기업 제품을 사겠다는 협약을 끌어낸 겁니다. ASM의 연매출이 3조 8천억 원 규모인 것을 감안하면 구매액은 해마다 수천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도민들과 도내 대학교 졸업생을 고용하고 도내 대학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에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모든 경제와 산업의 중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ASM이 우리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경기도가 다시 한번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We think that this MOU will mark a new chapter in our collaboration, which I believe will produce many mutually beneficial outcomes for ASM and the people of Yonggi's province.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협력도 강화했습니다. 중소기업 강국인 오스트리아에 마틴 코허 노동 경제부 장관을 만나 경제와 산업 등 분야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첨단 산업 중심지 노르트 브라반트주와는 우호 협력을 맺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산업 그리고 기후 테크 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기후 테크 그리고 스마트 농업 또 청년과 청소년 교류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 교류 이 다섯 개 분야에 대해서 서로 협력 관계를 하는 지평을 새로 열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센트에서 열린 제28차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 개회식에서는 김 지사가 직접 기조 강연자로 나서 대한민국 판가리 전략으로 사람 중심 경제인 휴머노믹스를 소개했습니다. 행사장에 마련된 경기도관은 도내 기업 80개사가 참여해 전 세계 바이어 1,900여 명으로부터 도내 기업을 알리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대규모 해외 투자 유치에 잇따라 성공하면서 임기 내 100조 투자 달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